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0장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화 시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힘 가지고 24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시때때로 오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0장은 18장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중보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20장에는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두 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이제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너 나이 100세 되던 해 너희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사라가 임신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99세예요.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실망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후손들이 선조들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추한 모습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했을까? 아브라함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된 인간들, 창세기 3장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들은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나약할까?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까? 18장, 19장의 모습이 아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왜 20장에 기록했을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21장입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말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자, 22장에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21장에는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이 뭐냐? 22장에 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 피입니다. 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20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으셔야 돼.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계획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주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이 헤브론입니다. 16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16년 동안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이, 자, 애굽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로 이주합니다. 자, 성경에는 네게부라고 표현했는데 네게부가 뭐냐면요, 이쪽 지역을 다 네게부라고 얘기합니다. 네게부, 부엘세바, 또 그랄, 이쪽을 다 네게부라고 얘기해요. 16년 동안 거주했던 이 헤브론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무모한 도전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거주했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왜 그랄로 갔을까? 여기까지는 65km 정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은 저 북쪽과 이 남쪽 어떤 면에서 200km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거의 96km밖에 안 돼요.
근데 96km밖에 안 돼. 이 폭에 우리가 말하면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맥. 이 산맥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곡창 지역은 이 지중해에서 습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곡창지대예요. 풀과 물이 넉넉합니다. 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서쪽에는 대부분 가나안 토착민들이 거주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블레셋이 이 지중해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섯 개의 성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크랄.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가사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옮겼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자, 창세기 19장에 이 사해 지역에 이 다섯 개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엎으셨다 이래요. 노아홍수 때는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할 때는 어떤 문장을 사용했냐면 엎으셨다. 그래서 요 사회 중심에 있는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또 소알과 스보임과 또 성경에서는 다섯 개의 도시가 지금 거주해 있었거든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씨띈 골짜기가 있습니다. 역청 구덩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지면서 이 역청 지대에 불이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엎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또 스바임과 또 아드마라는 이 다섯 개의 국가가 완전히 엎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헤브론 근방의 모든 곳이요 들과 산이 다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목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목 취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과 풀입니다. 그 심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거주했던 헤브론을 떠나서 물과 풀이 넉넉한 그랄로 옮긴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생존을 위해 옮긴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자, 도착하자마자 뭐랍니까?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라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4년 후 아브라함 나이 99세 되던 해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우리가 18장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직접 목격한 그 아브라함이 20장에서는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거. 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 강한 의지 앞에 엄청난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랄 왕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은 멸망받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멸망을 선언한 겁니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의 강한 저항 앞에 아브라함이 잠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람 나이 99세입니다. 사라 나이 89세예요. 지금 사라 입장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지금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하나님의 대처하심도 애굽의 바로왕 때보다도 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합니다. 이 여인을 취하면 너가 죽으리라. 왜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곧 이삭이 태어날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무능한 아브라함, 나약한 아브라함. 그래서 20장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하면 내가 죽으리라. 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일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말은 아비멜렉이 흠이 없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비멜렉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의 본궤 있습니다. 저 사해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스보임과 이돔이라는 그 다섯 개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고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본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적인 동기가 뭐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할 때도 강압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취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변명을 들으시고 다시 꿈에 나타나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아비멜렉의 변명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비멜렉은 어떤 면에서 표면적으로 아무 죄가 없어요.
사라를 취할 때도 합법적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저항한 거예요.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 그럼 이 중재자가 누구냐?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에서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자,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 다른 말 하면 중재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롯이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건진받았습니까? 롯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비멜렉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 구원 계획에 아비멜렉이 저항한 겁니다. 엄청 큰 죄를 저은 거예요. 구원 계획에 저항한 죄.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죄, 연약한 모습,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그 이삭,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신다면 죄악투성이에요.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들, 죄의 리스트가 쫙 열거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입니다. 왜? 그 피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 이루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죄를 속하는 것, 그래서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강한 계획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나약하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시는 것.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이 타락한들, 세상이 음란한들, 세속화된들,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누구와 쓰임받느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잠깐 잠깐 은혜 받는 수준으로 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다운받고, 다운받아서 헤매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세상의 사람이 있느냐. 구원은 받았습니다. 자기가 영접한 사실은 알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세상적이에요. 왜요?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책망합니다. 말씀은 나를 훈계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힘도 줍니다. 그러나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이 돼야, 교훈을 받아야 사람이 치유받아요. 사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강한 빛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죄의 리스트를 보게 해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싫어요. 그러나 그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는 아픔이 있어요. 치유는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요. 치유는 짜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픔이 있어요. 왜? 교훈하니까, 책망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아비멜렉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과 화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꿈에서 하나님의 강하게 말씀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말 속에는 회개와 갱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즉시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 이 뜻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듣기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들은 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것이 삶으로 이어졌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즉시 회개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은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책망받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까? 금이 가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의 그 지적하는 모든 부분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슨 뜻으로 내게 이렇게 행했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두려웠다.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라에게 내가 얘기한 것이 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사라와 약속을 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후로 누구를 만나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얘기할 테니 당신은 이해해달라. 그 약속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매우 소심한 성격, 심약한 성품의 소유자. 당연히 환경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성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일 후로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시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아니 잘한 것보다 실수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제적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첫 시조 출발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윤리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디에 머뭅니까? 부엘세바에 머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평생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로라. 하나님이 강하게 얼마나 역사했든지 아비멜렉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재산을 주고 또 사라에게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은 천 개를 줍니다. 네, 오라비에게 주라. 은 천 개가 얼마나 큰 가치냐면요. 노비 한 사람의 가치가 은 20세겔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 20세겔 팔려요. 그 정도로 천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비멜렉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속전의 대가로 사라에게 은 천 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수치를 가렸다 이 말은 얼굴을 가리게 하였노니, 이 말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 노여움을 가린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사라를 취함으로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속전의 대가로 은 천 개를 너에게 줄 테니 아브라함에게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아비멜렉의 죄가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닦여버립니다.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닫혔던 태를 열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귀해서 인격이 훌륭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문서화된 이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2000년 후에 역사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2000년 후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로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주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아브람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개입을 통해서 아브람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구원 계획을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람의 축복 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업 현장을 지키시고 후손을 지킬 수 있다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을 태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